이게 본인이고 이 사주가 남편이고 누구예요 이 여자? 아 여자.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예요? 아 네. 최근에 다른 여자 있는 걸 알고 제가. 네. 확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사주를 놓은 거야? 이혼하고 이혼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. 아니면 이 여자랑의 관계를 물어보고 싶어서 들었어요. 저는 이혼은 안 하고 싶고요. 남편이 다시 돌아와서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을지, 그 여자랑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그게. 떨어질 수 있냐고? 네. 걸린 거죠? 언니가 안 거예요? 네, 좀 이상해서 따라가 봤더니 모텔에 들어가더라고요. 어디? 모텔에. 모텔? 네. 들어가서 이제. 그러면은 현장을 잡은 거예요? 기다렸어? 기다렸습니다. 그 집까지 하고 나오는 걸 기다렸어? 차가 있어가지고 기다렸는데 뭐 남편이 이제 여자를 보내고 얘기를 했는데 여자분도 저의 연락처 달고 다 하시더라고요. 언니도 이걸 이름을 적은 거 보면은 신상을 다 알고? 네. 왜 이혼하네요? 제 마음이 아직은 그래도 헤어질 준비가 안 돼 있고. 아니 그 마음은 알아. 네. 아닌데 살 수 있겠어요? 모텔까지 들어가서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그 시간을 언니가 세면서 얼마나 숨죽이고 살아 있었겠어요? 그 시간 동안 어? 상상이 안 되겠어? 그래도 이 사람이 없으면 제가 미칠 것 같아. 네. 살 수가 없어. 아 왜냐면 나이가 젊잖아. 네. 그럼 앞으로 창창하거든요. 이런 이 남자 자 모르겠다 니네 봐. 이 어쨌든 바람난 여자랑은 오래 못 가요. 오래 못 가요. 응? 근데 껍데기만 데리고 살 거야? 제가 잘하면 되지 않을까. 남자들 살면서 한 번씩 바람 피기도 하고. 부부관계 가질 수 있다 생각 들어요? 노력을 해야. 누가 노력을 해? 제가 하면 되지 않을까요? 그 정도로 남편을 사랑하는 거에 희생양이야. 기다려서 남편이 언니가 어쨌든 뒤를 밟건 뭐가 됐든 간에 걸렸잖아. 근데 그게 어떤 메시지 문자가 아니라 바람 펴서 그 여자랑 모텔을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다 해서 기다려서 남편까지 얘기를 했다는 이 남자가 언니를 사랑한대? 나두란 소리 안 해요? 그 여자분하고 통화도 해봤는데 여자분은 그냥 지키다가 그냥 정리를 한다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내 언니랑? 아, 바람난 여자? 그 여자분은 뭐 그렇게 갈 생각이 없다고 하시니까 저희만 노력하면 앞으로 잘 되지 않을까. 그럼 이 바람난 여자한테 내 남편이 당하고 있어 보이니까 내 남편이랑 이 여자랑 오래 가지 않으면 이 남편이 언제쯤이나 마음 잡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? 잘 살 수 있을까요? 라고 물어보고 싶어서 왔어요. 네. 저는 제가 노력하면 잘 되지 않을까요?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. 아... 괜찮아요, 마음? 와, 내가 지금 소리가 나온다. 애들도 있고 뭐 다 놓고 싶은 마음이 잠깐 들긴 했어도 그래도 뭐 제 남편이고 앞으로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, 저는. 네. 언니야, 왜냐면 이 남편분의 운세가 좋지가 않아요. 돈이 나갈 사주고요. 아... 올해 내년 시점까지 돈이 무척이나 나가야 돼요. 어? 언니한테는 돈을 안 줘도
이 여자한테는 돈을 쓸 거고요. 아, 네. 또 알고 있었습니다. 알고 있는데 다 참고 이혼을 안 한다는 이유가 내가 뭐 이혼하라 말은 못 하겠다 그러지만 참아줘요, 이게? 어떻게 살아요? 애들 아빠하고 제 남편이니까 네, 아직 뭐 그런 일을 했어도 제 마음이 있으니까요. 남편이 꽃뱀을 만난 건 맞아요. 제가 볼 땐 이 여자도 가정이 있어 보입니다. 아, 네. 어차피 언니 다 신상 알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, 여기? 네. 근데 각자 이러고 반짝거리다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겠죠. 지금 이 마음이지. 네. 이혼은 이혼 안 하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그건 본인의 문제. 이혼 안 해도 돼. 근데 이런 네 가슴에 언니 가슴에 멍울지게 하고 언니 가슴에 이런 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? 괜찮겠어? 네. 안 괜찮아도 살아야죠. 네. 어쨌든 저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. 남편이 빨리 이 여자랑 정리하고 왔으면 좋겠어? 네. 아우 뒷골이야. 안 아팠어요, 마음? 정말 다 또 뭐 애들도 저도 그냥 다 놔버리려고 해도 그럴 수도 없고 결국은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애들을 위해서도 좋은 방향인 것 같고. 자, 내 말 잘 들어요. 언니는 운세가 삼재와 아홉수가 들었어요. 어? 그러니 내가 한마디 하는 거 잘 들어요. 언니가 지금은 버틴다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언니 정신줄이 열리면 정말로 남편도 죽이고 나도 애들도 죽이고 나도 죽을. 내가 이혼만은 막았으니 남편이 또 이럴 바람필 우려가 있어요. 그럴 만한 끼가 있고 그럴 만한 한량이야. 언니가 용서하고 내 남편 받아들이는 데 이 무당이 고춧가루 뿌리고 싶진 않아요.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걸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. 어? 자, 남편 받아들이세요. 그리고 남편 돌아올 겁니다. 네. 근데 또 바람 필 거예요. 그때는 내 말 들어요. 언니의 죽음의 사자가 같이 쫓아다니니 그때는 언니가 진짜 칼부림 날 수도 있어요. 어? 그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언니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. 요번에도 다 죽이고 싶었을 거야. 그냥 이 순간의 고통이 이게 더 자다가 발딱발딱 일어나는데 울기증이 화가 나서 진짜 저거. 근데 그냥 이해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네. 내가 안 후벼팔게요. 언니 가슴 아픈 거 안 후벼팔게요. 어? 그냥 궁합해서 남편이랑 이혼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나요? 라면 애초에 이혼해서 써야 돼요. 나는 사주팔사 뭐 이거 궁합을 보지 않고 본인의 기운들만 바라볼게요. 본인이 용서를 한다고 하지만 돌아오긴 합니다. 다행이죠. 바보야? 언니가 용서한다니 뭐 내가 뭐 용서해주지 마라 말은 할 순 없어. 잘 들어. 이러다가 진짜 언니가 이 남자는 바람 또 펴요. 남편은. 자기 인생이 즐기고 싶고 그리고 너무 착하게만 살아주지 마. 너무 조강지처 순종형으로만 살아가지 말라고요. 자, 꾸미고도 다녀요. 그리고 남편 들어오면 본인도 정신적인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어. 네.
이 얘기는 지금은 폭파되지 않는 원망인 수의 배신 수 뒤통수 이런 것들이 남편이 또 그러면 언니가 그게 다 몰아쳐서 언니가 다 죽여버리고 나도 끝낼 수도 있는 그 수가 들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? 네,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저는 일단 이혼은 안 하고 싶습니다. 안 할 겁니다. 이혼은 안 할 수 있고 남편 마음 잡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들었죠? 남편 마음을 많이 잡아주려고 애는 쓸 텐데 이 무당도 역효과일 것 같아요. 언니가 많이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고 많이 힘들면 정말 죽을 만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들고 나중 세월에 남편이 또 바람피면 그때는 다시 나를 찾아오든 정신과를 가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. 정말 그때는 언니가 남편을 죽여버리고 너도 흔적도 없이 우리 애들도 사라지자 하고 지금 참는 것 같아. 언니가 그럴 수 있을 사람이라는 거 언니도 알죠? 네. 이 여자랑은 야 이거 어떻게 살지? 이 여자랑은요 1년 기다리세요. 네. 남편이요 월급은 월급대로 따로 쓸 거고요. 네. 대출은 받아서라도 이 여자한테 물심양면으로 아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눈이 돌았어요 눈깔이. 네. 뭐가 씌인 것 같죠? 네. 남편을 돌아올 순 있는데요. 다시 부부 화합은 못 붙여주겠고요. 남편이랑 언니랑 사단이 나진 않겠구만. 그렇게 제가 빌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아, 네, 지금은 네. 남편이 돌아오면 내 말 들어요. 네. 내년이면 돌아옵니다. 이 여자가 떨어져서 돌아와요. 네. 거죽만 남는 놈을 데리고 살든 마음은 없어요.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지만 빚만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. 그때는 언니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바람 날 겁니다. 돈도 주지 말고요. 물심양면으로 그게 내가 내조한다는 거나 착각하지 마시고요. 아시겠죠? 제일 중요한 네. 건 이 집안에 피바람이 불어올 것 같아서 제가 볼 적엔 그게 제일 무서워서 그래요. 어? 정말 못 참겠으면 나이가 한참 먹어야 후회를 하해. 근데 지금 당장은 언니를 위해서 이 사람이 살아주지 않는데 거죽이라도 데리고 살 거니 지금은 저는 네 내가 노력할 만큼은 하려고요. 울고 싶으면 언제든 전화해요. 응? 그리고 내가 전화를 못 받으면 카톡이라도 남겨요. 네. 짧은 답이지만 해줄게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잘 버텨요. 그 남편 돌아올 거야. 내 네. 거죽만 돌아올 거야. 그리고 내 인생이 가여워 보이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바람이 나면 그때는 죽이지 말고 이혼을 해. 이 집안에는 또 2, 3년 안에 이 사람 또 기어 나가요. 그러면 진짜 피바람이 내가 피냄새가 나서 그래. 알겠죠? 돌아올 겁니다, 남편. 언니 마음 수양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말려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궁합은 찰떡궁합 아니야. 진작에 이혼해서 써야 되는 사람들이야. 그래도 거죽이라도 데리고 살아서 이 사람이 돌아올까요가 제일 궁금했으니까 돌아오긴 할 겁니다. 알겠습니다. 힘내요. 감사합니다.